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연휴, 잘 쉬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토요일 저녁, 가볍게, 우리나라 주요 종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환율에서 어제 그, 유로, 딱히 뭐 어떤 소식도 없고, 예. 그래서 일단 뭐 차트는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요 제가 국채 금리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요 10년물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차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요런 지수들 잘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고. 예. 그러면 네. 다음 금융 뉴스에 일단 중국도 코로나가 좀 확산세다 이제 그런 뉴스가 올라와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이쪽으로 이제 그 안전자산 취급을 받는지 아무튼 많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 코로나 누적 확진이 2천만 명이 넘었답니다. 이게 어떤 뇌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잘좀 보시고요. 요거는 박정우님의 경제 한방이라는 그 유튜브인데 거기에 윤지호님이라고 그 아무튼 이쪽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좀 나올 호재는 다 나왔다. 2021년 주가 급변에 대비하라. 이분은 뭐 폭락은 아니고 어떤 변동성이 좀 크게 되는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이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저도 지금 한 두세 번 지금 보고 있는데 나름 논리를 갖고 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무튼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인데 네, 신년 개장을 하고 지금 또 오르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파동상으로 1파, 2파 지금 현재 3파 진행 중 3파 중에서도 3의 3파. 예.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유가, 이제 그 자산 시장의 그 유동성의 공급에 따른, 네. 이쪽으로 돈 쏠림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상승세가 가파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월봉인데요. 지금 RSI 값도 지금 82를 가리키고 있고 엄청난 과매수 구간이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 좀 보시면 자, 여기가 자, 여기가 이제 3의 1파니까 1파에 보통 1.618배 이 정도까지 가는 게 이제 정석적인 모습인데 제가 요거 2.618배죠. 261.8%. 그래서 31,641까지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쭉 올라갈 때 더갈것 같이 하다가 밀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1파로 봤고 그다음에 조정을 이렇게 줬고 그래서 여기 저점을 안 끼는 상태에서 자 3회 1파 2파 지금 3회 3파 진행 중인데 네 이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지금 과열권에 있고 그러면 여기를 이제 목표로 두고 가는데 분명히 내려옵니다. 이거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널뛰는 게이 폭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관찰하시고, 이 멈춤이 끝날 때가 자산 시장의 거품이 조금 꺼지는 상태. 그러니까 폭락은 아니고 코렉션, 조정 정도? 예, 그 정도는 보시고, 그래서 3만 1000까지는 좀 보셔야 되겠다. 네. 자,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직도 자산 시장의 거품은 계속 진행 중이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근데 어제 그 유로 상황인데요. 자, 누군가는 지금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럼 또 방어하려고 또 들어왔죠.
저도 이런 캔들 처음 봅니다. 예. 그것도 환율에서. 그러면, 예, 누가 뭐 장난치진 않았겠죠? 예, 설마.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확인을 해보면 되겠는데, 이게 급락을 맞았다? 예, 상당히 조금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 캔들상으로 보면, 예, 엄청난 매도 세력이 출현하고 나서 매수세가 받쳤는데, 또 매도 때리고, 그래서 한 시간 봉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 웃기죠? 보세요. 자, 여기서 때리고 나서 한번또 오르고, 자, 널뛰기 했죠? 내리니까 또 올리고, 내리니까 올리고, 또 올렸다가 또 내리고. 지금, 예, 우리가 모르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유념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유로가 급락이 나온다면, 예, 달러가 어떻게 된다? 네.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 환율 쪽에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 예. 여기서도 지금 달러 약세를 등에 업고 지금 이런 행태를 보였죠? 예. 이 모습이 완전히 우리나라 코스피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이 환율의 영향은 어마무시하다. 자, 만약에 이거대로라면 달러 강세로 전환이 된다? 예, 자산 시장이 예,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일단 카카오까지 좀 보겠습니다. 카카오까지. 좀 보시고, 그래서 LG화학, 삼바, 그래서 주로 딱두 개로 대비가 됩니다. 그죠? 예. 전자하고, 바이오하고 이렇게 예. 현대차 이렇게 잘좀 보시고 그러면 일단 먼저 파동 보기 전에 지표값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이닉스고요. 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일 보여드려서 일단 지표값을 먼저 보시면 LSR 스퀘어도 보시면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MFI 자금 흐름도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지표를 보면 지금 4주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양봉을 지지해서 올라갈지, 예.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추세적으로 내려올지는 지켜봐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지표값들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떨까요? 예,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서 지금 여기 상승분에 대한, 네. 자,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감소했죠.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는 머물러 있는데, 네. 어떻게 내려올 확률이 조금 많이 높아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파악을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LG 화학입니다. 자, LG 화학 같은 경우도 지표값 고점, 네. 자금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네. 상당히 낮아 있습니다. 그죠? 네.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거래량이죠. 네. 거래량.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네.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대형주들이 다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네. 뭔가 방향성을 못 잡고, 계속 4주간, 5주간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추세적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예. 모습은 아니고요. 네. 삼바입니다. 삼바도 마찬가지. 예. 여기 보시면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그 LG 화학 같은 경우는 예,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이버전스가 생겼거든요. 이렇게. 예, 여기가 고점이 살짝 높은데, 그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되고, 거래량도 이렇게 만족할 만한 예, 거래량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기처럼, 네, 이런 어떤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피크를 찍을 때가 고점일 때가 많아요. 근데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거래량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늬만, 예.
무늬만 지금 그렇지 안을 들여다보니까 별로다.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횡보다. 얘도 횡보입니다, 지금. 네,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고점. 자금은 또 얜도 빠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그죠? 거래량은 섰지만, 네. 글쎄요. 이게 이제 진성인지는, 예. 앞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고점이다. 지표값이. 자, 그 다음에,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확실히 피크를 찍은 게 맞습니다. 예, 피크를 찍은 게. 왜 그러냐. 자,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자, 고점 부근을 형성을 하고, 형성하고 나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안 들어옵니다. 매기가. 그 얘긴 뭐다? 이제 앞으로는 추세적인 아주 강력한 상승이 되려면 이쪽에 있는 거래량만큼 터져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할 때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자, 어떻게 느낄 수가 있죠? 아, 앞으로 얘가 당분간 상승을 이어가겠다. 그런데, 고점 부근에서 자, 거래량이 좀 줄면서, 어때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죠. 네. 흐름을 보실 수가 있죠. 가장 단순한 거래량 분석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저점에서 거래량이 늘면, 아, 당분간 상승을 하겠구나. 근데, 자, 의미 있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좀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아, 얘가 또 당분간 내려가겠구나. 그 다음에, 지표값들을 보셔도 어떻습니까? 예. 그죠?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현재 자금 자체도 썩 만족할 만큼 들어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 MFI. 그래서 네이버는 예, 미국의 팡 주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든다. 그래서 파악을 좀잘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 현대차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얘가 이제 여기가 삼파동의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스면서 나름 일파를 형성하다가 예, 삼파가 진행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네, 요 부분 그죠? 네, 들어왔습니다. 근데 고점 부분을 찍고 나서는 네, 여기만 좀 들어왔지 더 이상 추세적으로 많이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지표값도 이렇게 다이버전스 생겼고, 그죠? 네, 자금도 여기를 고점으로 해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대차의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좀 횡보에 가까운, 예. 예, 횡보에 가까운. 그래서 기준선도 지금 횡보하고 있고, 예. 그래서 좀 강력한 상승이다. 아,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다. 거래량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야, 하나만 더 볼까요? SDI, 삼성 SDI. 예. 얘는 좀 달라요. 네, 뭐가 다른가? 예, 복만 큽니다. 복만 크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지표 고점, 자, 나름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시원시원하지가 않아요. 여기 이 초입에 예, 들어올 때 이때의 모습과, 네, 이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훨씬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죠? 예. 확실히 예, 어떤 상승 패턴에 상승에 있을 때는 거래량이 늘고, 자, 조정을 줄 때는 거래량이 줄고, 저 살짝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만큼이 아니다 이거지. 이만큼이. 그죠? 예. 그래서 나름 거래량 들어왔다고 들어왔지만 예, 별로다. 자, 그래서 지표값들은 고점을 가리키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한 여섯, 둘, 넷, 여섯, 한 일곱 종목 정도 보셨는데, 막 올라갈 듯한 느낌은 없죠. 예. 바로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고 계셔야 된다. 아, 그러면 종목별로 조금은 차별화 장세 내지는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슈에 의해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잘좀 보셔야 되겠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전체 우리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자 크게 막 치고 나가는 듯한 삼성전자가 지금 난리치고 있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은 400조 정도 됐는데 500조가 넘었어요. 예, 시가총액이. 이건 조금 과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좀 시장을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3% 넘게 올라왔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세는 자, 요 두 개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요 두 개 종목과 외국인의 선물 동향입니다. 네, 선물 동향. 그래서 진정한 대세 상승은 네, 진정한 대세 상승은 뭐다? 전 종목 상위 종목들이 골고루 천천히 대세로 올라가는 장세가 펼쳐지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대세 상승의 모습인데 지금은 한두 개의 종목과 선물로서 이끄는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언제든지 선물 폭락 주도주 폭락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온다?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비슷한 현상이고요. 자 그러면 자 하이닉스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에서는 파동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5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불규칙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혹자는 이게 새로운 파동의 진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게 오파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파동은 뷰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동 카운트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하다 보면 나름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정석에 입각한 원칙에 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규칙 조정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그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여기 소위 말해서 5파 고점과 여기가 A파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B파. 그러면 여기가 진짜 고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가짜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로서 A파의 저점과 B파의 고점의 되돌림 비율을 봤더니 138.2% 라인을 되돌렸다.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렇게 고점 상황에서 있더라. 네. 자,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파동을 좀 보시고요. 지금 월봉상에서 의미 있는 모습이, 요때, 지금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높아졌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고점과 고점이 낮아졌죠?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그러면 여기 다이버전스인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몇 개월 동안? 무려 한 7개월 동안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다이버전스 현상.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고점과, 자, 요거 지우고요. 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보니까 누가 높죠? 네, 여기가 높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죠, 고점이. 얘도 다이버전스죠. 그 다음에 또 급락이 나왔죠. 그냥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 현상이 생기면 이런 급락이 나오더라. 이거는 다이버전스 분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7개월, 여기는 한 2개월 정도.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항상 분석을 하실 때. 제가 이제 뭐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됐을 때는 진짜 주의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짤막한 상승에 취하고 이런 좀 긴 1년 동안의 상승에 취하다 보면 이런 급락도 맞을 수 있다.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데? 이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이렇게 증가했죠. 자, 그러면 지표값을 딱 봤더니 자, 여기죠. 예, 여기와 여기죠. 예, 그런데 딱 보니까 다이버전스가 생겼다.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올라선 좋은 건 좋아요. 예. 하이닉스를 내가 한 이쯤에서 샀다. 그러면 째지는 거죠, 기분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이 올라서. 예. 배가 부르죠. 보고만 있어도. 예. 근데 이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예, 향후 두세 달딱 지켜보시면 이런 다이버전스는 얘가 지금 두번 증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급격하게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뜰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러면 전체 여기 파동, 여기서 시작된 이 파동과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면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기준에서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을 기준해서 38%가 77,000원입니다. 이 정도 내려옵니다.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최소 이제 되는 게 49,500원. 여기. 네. 이 정도까지도 열어놓으셔야 된다. 물론 상방도 봐야 되지만 하방도 보시라. 그 근거로서 뭘 보여드린다? 다이버전스. 네. 얘는 두 번에, 예, 지금 아주 짧은 앞선, 고 다이버전스를 보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앞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네. 아, 설마 이거 내려오겠어? 아니, 역사는 반복이 된다니까요. 역사는 뭐다? 예, 반복이 된다. 아, 그 다음에 지표값을 보시면 여기 과 매수 구간에 와 있습니다. 예, 엄청나죠? 예, 77입니다. 과매수 구간. 예, 그럼 결국엔 뭐야? 결국엔 내려오게 돼 있다. 이거 회귀한다. 주봉상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지표값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계를 좀 하자. 그 다음에 캔들 패턴도 행인맨. 네, 행인맨. 예,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매수세에 의한 상승 후에 4개월 조정. 자, 일봉을 잠깐 좀 보시면, 자, 일봉 같은 경우는 지금 지표값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상승에 대한 고점 부근에서 음봉들이 너무 많이 떴어요. 네. 누군가는 열심히 팔고 있다. 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들 보이시죠? 네.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를 두자.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상승은 좀 상당히 의도적인 그런 게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 화학입니다. 지금 LG 화학은 큰 파동으로서 지금 3파동이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3의 3파가 좀 아니 3파동? 글쎄요. 그래서 일단 파동상으로는 좀 마무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8월 달까지는 좋았어요. 네, 거래량도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거래량 증가, 자, 자연스럽죠? 상승, 예, 조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겁니다. 자, 월봉상에서 여기 거래량, 요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을 가만히 보시면, 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데, 앞선 여기 거래량만큼 안 들어오죠. 네. 딸리죠. 딸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최대 거래량이. 얘는 3분의 2밖에 안 되고. 그러면, 자, 매수세가 조금씩 딸린다. 네. 자, 그렇게도 볼수 있고. 자, 이거 다이버전스 생겼죠?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짱대 양봉 후에, 네. 스타캔들. 자, 뭔가가 멈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럼 LG 화학이 더 갈까? 과연 갈까? 예, 아직은 퀘스천이다. 두세 달더 봐야 된다.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주봉도 여기 3월 달 상승을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죠? 네, 문제는 뭐냐?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네, 8월 10일 주간. 8월 10일 주간.
이때가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음해 거래량이. 누군가는 팔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상승이 일어났는데, 거래량이 여기만큼은 양의 거래량만큼 안 들어오죠. 그죠? 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정체된 있는 이유는 지금 왜 안 들어오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고점이 높아졌는데 얘는 이렇게 낮아졌다. 네, 그럼 결국엔 어느 쪽으로? 자, 밑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가장 큰 내려올 수 있는 근거는 뭐다?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 네, 또 거래량 들어오면 상승할 수도 있어요. 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일봉을 잠깐 좀 보면, 네, 멈춰 있죠. 네, 역사 쓰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삼바입니다. 삼바. 자, 삼바는 여기 고점을 찍었는데요. 예. 얘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네. 다이버전스 생겼고, 그 다음에, 예. 지금 계속 이 부근에서 계속 뭐다?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고점을 찍었는데, 예. 지표값은 죽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도 많이 죽었고, 여기 상승 초입의 모습은, 예. 이런 엄청난 거래량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 예. 점점 죽더라. 예.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면, 예, 조만간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래량은, 예, 보통 우리는, 예, 경기에 선행하는 게 뭐죠? 주가죠, 주가. 자, 그러면 보통 경기의 주가는 몇 개월 정도 선행하죠? 6개월 정도 선행하죠? 그러면 우리 내년 상반기 주가가 지금, 내년 상반기, 예, 경기에 대한 그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예. 현재. 그러면 내년 하반기를 예상하면, 예, 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주가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린 통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모습은 뭐냐. 얘가 이제 박스권인데, 주봉상에서. 그죠? 예. 박스권인데, 지금 상단은 지금 못 뚫고 가고 있죠. 지금, 예, 저항을 받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의, 예, 내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는 일단 반영이 됐으니까. 그죠? 반영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년 하반기, 만약에, 예,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진행되는 거 보면 경기가 좋다, 안 좋다가 이제 갈리겠죠. 그런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주가에 선행하는 게 뭐죠? 거래량입니다. 그죠? 예. 이때부터 이제 쭉 죽다가, 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 부분에서. 자, 거래량이 쭉 증가했죠? 네. 예. 그러다가 이쪽까지 다시 이제 그리면서. 자, 거래량이 여기까지 증가했죠? 근데 여기죠. 지금 최고 거래량이. 근데 주가가 더 올라갔어요. 네, 좋습니다. 그죠? 예. 그 탄력으로 한 두 달간 더 올랐죠?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주니까 어때요? 쭉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땐 페이크다. 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래량이 줄었다. 결국엔 주가는, 네, 이 거래량을 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네. 앞으로 하락 쪽으로 더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량 분석이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다.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에, 예, 선행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얘는 뭐 어마무시한 저기 다이버전스가 생겼고, 일단,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일단 3파 진행으로 좀 보겠습니다. 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예,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는 상태. 그죠? 월봉상에서 3월 달부터 어마무시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고점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3파 진행 중.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예, 여기 지금 3월 달 부근에서 이제 올라와서 자 1파 2파 지금 3파 3회 3파 정도 예, 진행 중인데 네, 거래량 또 들어왔죠. 네, 조정을 주더라도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 믿을만 합니다. 예,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다이버전스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 상승에 대한 일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자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요 네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조정을 주더라도 거래량이 쭉 줄었죠 자 기본적인 거 자 상승할 때 거래량 이렇게 좀 증가했고 여기 좀 많이 증가하니까 많이 증가는 없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조정 줄 때 자연스러운 네 거래량 감소 또 상승할 때 거래량 증가 예. 이게 전형적인 상승의 패턴입니다. 네. 그러면 예상할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앞선 뭐죠? 어떤 놈이죠? 삼바? 네. 삼바하고 좀 틀리죠. 모양이. 그죠? 네. 삼바하고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시장에 예,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좀 아쉽다는 건 뭐냐면 네. 이거죠. 다이버전스. 근데 그러면 얘는 일시적인 살짝 조정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강력한 조정이 아니라. 예. 그래서, 자, 상승할 때 거래량 증가, 자, 조정 줄 때 거래량 감소, 또 상승할 때 거래량 증가,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거래량 모양입니다. 이게. 간단하죠? 예. 이러면 얘는 더 갈 수 있는 예, 힘을 갖고 있는 거다. 왜?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자, 요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종목 봤는데 셀트리온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예, 왜?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가 좀 설명하기가 좀 좋아요. 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파가 1파, 2파, 그 다음에, 3회 1, 3회 2, 3회 3, 예, 이렇게 진행 중인데, 자, 얘가 요 3회 1, 3회 2 하다가 전체적으로 여기 거래량 보시면 어때요? 큰 거래량이 없죠. 자, 처음에는 여기 예, 큰 가격 변동이 없을 때 엄청난 거래량들이 있죠. 이게 사실 큰 건데 월봉상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죠. 그죠? 자, 그러다가 쭉 올라오죠. 네, 그러면 자, 요걸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격이 올라올 때 1파라 그랬죠? 네. 그러면 전체적인 거래량 모습을 보니까 자, 이 정도 되죠. 네.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2파나 3회 1파, 3회 2파 할 때 그죠? 왜? 네.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조정 부근에서는 어때요? 거래량이 줄죠. 그죠? 네. 전형적인 상승 초입의 모습이다. 자, 거래량 증가, 거래량 감소, 그 다음에 요때, 이제 3월달, 네, 3월달, 요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회 3파가 증가가 되니까, 예, 또 없던 거래량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양의 거래량이. 그러다가 급격히 올라갈 때, 피크를 쳤죠. 요때. 7월달. 그죠? 예, 7월달. 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7월 달 고점 거래량 고점을 찍었는데 다음 달부터 줄기 시작하죠. 예. 줄었습니다. 그죠? 아, 그러면 조금은 얘가 조정 구간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거래량 평균 이동선도 죽었고. 그래서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이버. 예. 네이버는 이 3회 3파에 대한 조정이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피보나치를 보시면 되는데, 자, 어디까지 열어놓는다? 예. 자, 여기까지는 한 20만원까지? 예.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으신다. 예. 아시겠죠? 예.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네이버는 어떤 게 관건이냐.
거래량이 수급이 이 거래량이 받쳐주면은 살짝만 조정 주고 예를 들면 자 보통은 여기까지 조정 줬다가 올라갑니다. 예. 그다음 그런데 만약 거래량이 안 들으면 여기까지는 이런 옷이라 이거지 이렇게. 예. 자 이런 패턴을 그리고 갈 것이다. 거의 맞을 겁니다. 왜? 예.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다이버전스도 이것도 잘 보시고요. 아시겠죠? 예. 아 이건 다이버전스가 아니네요. 그냥 줄은 거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건 줄었어요, 그냥. 예. 그죠? 예. 예. 줄은 겁니다. 예. 그냥 그래서 지표 값이 그 과열권에 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보통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 자 주봉을 보시면 예, 주봉이 그렇습니다. 예, 주봉에서 다이버전스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라갔죠? 네. 자 내려왔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오더라. 예. 얘도 쭉 내려오더라.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딱 찍고 그때를 가만히 보면 이때 고점이 어디냐? 이 거래량이 피크칠 때입니다. 이거 이놈. 이놈 때문에 자 이놈이 딱 고점을 딱 찍으니까 예,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죠. 네. 이때는 이제 세력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예, 더 가겠지 하고 이제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거래량이 확 주니까 예, 이렇게 내려온다. 자 이게 주봉에서 이렇게 이런 다이버전스만 생겨도 이런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보셔야 될 게 이게 아니고 얼마나 조정을 줬나 한번 볼까요? 여기가 저점이니까 한 20% 넘네요. 그죠? 20%. 예. 21% 20% 정도. 예.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생긴 후에 20% 조정은 이렇게 그냥 가볍게 나옵니다. 몇 달 새로 한 두 달 정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희망이 있냐? 예. 이걸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들어오나. 이번 자, 1월 4일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나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활발하고 들어온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추세가 계속 주는 추세죠. 그죠? 좀 긍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거시기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현대차인데, 자, 현대차는 재밌는 게, 자, 얘는 화끈하죠? 자, 여기서부터, 2008년, 나르샤 했다가, 또 폭락했다가, 지금 또 올라왔는데,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좋고, 모습이, 네. 그래서 얘도, 자, 오늘 거래량 말씀을 많이 드리죠. 기초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도 그 3월달 팬데믹 상황에서 저점을 딱 찍고 4월달부터 거래량이 섰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고 나서 자, 몇 월달? 8월달 피크를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죽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봉들이 점점 짧아져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거 다이버전스입니다. 지표가 수평인데 예. 자 가격은 살짝 올라갔죠. 주봉을 보면 확실하죠. 네, 주봉을 보면 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5파를 좀 형성을 했고요. 예, 5파, 자 1파, 2파, 그다음에 3파, 4파, 5파. 네, 그래서 지금 자 상승을 하려면 항상 자 휘발유가 있어야 되죠. 자 거래량 터졌죠. 네, 그다음에 여기가 거래량 고점 그 고점을 지나서 거래량 고점을 지나서부터 요때죠. 요때 요날 요 3자 바로 요 위에 요거 요게 언제냐면 8월 10일 주간 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거래량 줄기 시작하죠. 네. 여기 한 번 더 들어왔는데 예. 네. 요 4주간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줄은 바람에 멈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이 고점을 못 넘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자 3의 1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 여러분한테 늘 말씀을 드리는 피보나치 자 이럴 때 딱 돌려보면 정확하게 얘가 어디서 멈출지가 예. 이제 정해집니다. 자 147,500원
그 다음에 11만 6천원 돌려야 됩니다. 예. 단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 거래량이 들어오고 또 올라간다면 5파 고점이 갱신이 될 것이고, 자, 거래량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다면, 네, 여기가 다이버전스죠. 여기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가격은, 자, 가격은 올라갔는데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네, 다이버전스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38.2% 라인과 그 다음에 얼마 61.8% 라인까지는 각오하셔야 된다. 이거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가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량, 만약에 하락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음의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된다라면, 네, 하락이 좀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꼭 참고하셔야 된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네, 삼성 SDI 가장 센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얘는 좀 늦게 터졌습니다. 다른 애들은 3월 달 경에, 얘도 비슷하네요. 그죠? 1월 달, 그죠? 이때부터. 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발동이 비슷하게 걸렸는데, 자, 거래량 쭉 엄청나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때 요때 빼고 이때도 나름 들어왔어요. 근데 12월 달 보니까 많이 안 들어왔죠. 앞선 거래량의 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잘 주목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살짝 가짜일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자.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1파, 2파, 그다음에 3파, 4파, 5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주봉을 보시면 네, 엄청나죠? 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예. 네. 지난주죠. 이번 주인가요? 예. 네. 오늘이 2일이니까. 그래서 주봉이니까 엄청난.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예, 제가 지금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후에, 자, 나름 이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상승 인정. 자, 조정 줄 때도, 예, 나름, 살짝 이렇게 주는, 네. 여기, 거래량 최저점이 여기죠. 9월 28일 주간. 그죠? 네.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또 증가하면서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여기서 줄었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 잘 보셔야 되고. 자, 일봉을 잠깐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 이틀 연속 마지막 그 불꽃을 태운 듯한 모습.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가장 센 모습만 보이지, 글쎄요, 이제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땐 과연 그게 좀 가당할까? 맞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지표값들도 보면 상당히 지금 널뛰기가 좀 심한 종목인데, 고점 다 고점이죠. 그럼 항상 고점을 치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좀 감안하시고, 상당히 매기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잘좀 보시고, 예. 이 상승률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데, 여기서부터. 예. 그래서 삼성 SDI 지금 자세히 보니까, 예, 대단한 주식 같습니다. 세력들이. 네, 거의 250% 가까이 올라왔네요. 예. 어마무지합니다. 몇달 만에. 대단하죠? 잘좀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네, 8월 달까지입니다. 얘도. 거래량 보이시죠? 네. 갑자기 다 5달 상승을 하고 지금 4달 죽었습니다. 거래량. 반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상승을 못하는 겁니다. 월봉상으로. 자, 그러면 이 파동에 대한, 5파 고점이면 자, A파, B파. 예. 그래서 거의 61.8% 조금 넘었는데요. 예. 주봉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5파까지 찍었기 때문에. 자, 주봉을 보시면, 자, 5파 고점이고, 네. 자,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에 요거는 61.8%, 한70% 정도 넘은 상황. 네. 아주 예쁘게 조정을 줬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틀을 보시면, 자, 그럼 얘는 어디까지 열어놓는다? 예. 네. 자, 만약에 A파, B파면 지금 현재 이제 C파가 진행된다라면 29,000원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21,000원대, 아 죄송합니다, 29만 원, 21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지금 현재 파동을 그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시그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자 여기 이제 고점,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점. 자, 단순하게 얘도 봐도, 자, 가격이 이렇게 고점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여기 고점이 살짝 낮아진 거거든요. 그럼 이만큼 조정을 준 거예요. 이만큼. 보이시죠? 내려옵니다. 다이버전스가 생기면.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파동상 보시고, 자, 거래량 피크, 자, 그 다음에 거래량 줍기 시작하고, 자, 조금 전에 주가에 선행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반드시, 자, 주가에 선행돼서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니까 조정이 나오죠. 자,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자, 여기가 거래량 피크 찍었고, 그 다음 거래량, 그 다음 거래량, 자, 죽고 있죠, 지금. 이렇게 죽고 있죠. 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내려오죠. 예, 먼저 선행을 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주봉상에서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주식에 대한 전망은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예. 최소 횡보하거나 하락할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거래량 팁에 대해서 배우신 겁니다. 거래량은, 자, 뭐에 선행한다? 예, 주가에 선행한다. 지금 여기서 보셨잖아요. 거래량이 점차 주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예, 점점점 주니까 결국엔 내려오더라. 예, 거래량은 뭐에 선행한다? 주가에, 예, 선행한다. 그러면 현재 거래량을 파악하니까 앞으로 얘의 모습은 최소 횡보나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거래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건 진성이에요. 갑자기 하락했다가 이렇게 저점을 안깬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던 거래량이 탁 터지면 무조건 담고 봅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담았어요, 여기서. 예. 그 말을 듣고, 예.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자, 그러면 담은 상태에서, 자, 얼마가 올라갔죠? 한이 정도라고 치고, 예. 거의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예, 언제부터? 3월 달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어떻게 된 거죠? 아, 6개월도 아니네요. 예, 한 5개월 정도네요.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해서 200% 수익률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신호에 의해서 그냥 고점 부근에서 팔면 되겠죠. 이때가 이제 유용한 게 뭐냐? 네. 이때, 이제 고점 신호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헷갈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RSI에서 신호를 어떤 거냐? 여기 붕괴시킬 때. 지금 여기 과매수 구간이죠. 과매수 구간에 여기를 70을 깰 때, 이때 파시면 됩니다. 이때 사서. 예, 거래량 신호를 보시고 이때 파시면 됩니다. 그래도 거의 200% 가까이 수익률. 네. 190% 이 정도. 되죠? 대형주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심플하죠? 그럼 지금 살까요? 아니요. 지금 사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가격대에서, 자, 신호.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앞서서, LRS. 그 다음에 R 스퀘어드. 네. 카카오. LRS, R 스퀘어드. 아시겠죠? 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점과 예, 여기 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내려왔어요, 얘가. 이쯤에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쯤에서 자, 그럼 LRS RSQ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카카오죠. 카카오. 현대차. 아까 카카오를 안 봤네요. 그죠? 그죠? 아, 봤나요? 예. 자, 보세요. 지금 얘가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이쪽 부근이 돼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RSI하고, 얘하고 내려오는 요 시점,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보이시죠? 지금 얘가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꺾이는 요 시점. 그러니까 숫자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LRS가 뭐, 예를 들면, 11,715. 그 다음에 여기도 만, 이렇게 나오죠. 예. 그죠? 예. 그냥 이따 파시면 돼요.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아니, 이쯤에 파셔도 되고. 예. 요쯤에 파셔도 되고. 요쯤에 파셔도 되고. 예. 아니면, 예. 자금이 빠지는 요 순간. 요 순간에 파셔도 돼요. 자, 그래서 되게 쉬운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엄청나게 쉬워요. 그럼 지금은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한 20만 원대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잘좀 보시고. 그래서 여기 한번 지지했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거. 61.8% 라인 20만 원대. 그러면 자, 20만 원대에서 얘가 자, 이게 저를 찍으면 그죠? 예. 그때 매수 서서히 들어가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지표 활용과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거래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초적인 것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정리해서 또 강의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요 종목을 좀 보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오건영님 그 페이스북 오건영님의 그 페이스북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인사이트를 잘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체크리스트 잘 보시고 특히 환율, 예, 달러 인덱스와 유로를 잘 보십시오. 물론 원달러도 잘 보셔야 되는데 달러가 전 세계 제왕입니다. 제왕. 왕이에요. 캡틴이에요, 얘가. 예. 이거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특히 채권 10년물 보시고 체크할 거, 그다음에 요런 거. 그다음에 요거 특히 요거. CNN 공포 탐욕 지수 요거를 얘가 이제 그 특징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랑 채권의 그 상관관계를 잘 표시해 줬어요. 예. 지금 한달 만에 엄청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어디 쪽에? 채권 쪽에. 예. 채권 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얘가 표시를 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자주 보여드리는데,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꾸준히 좀 체크 좀 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을 놔야 되는, 계속 갈 거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급작스러운, 뭐, 폭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큰 변동성에 대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참고하셔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제 채널 교육 채널이고요. 투자는요, 예,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예. 여기는 절대 투자 권유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연습해 보십시오. 이런 거지. 예. 가끔 베이비들이 좀그
뭐라 그럴까, 판단이 흐린지 멍청한 건지 뭐 아무튼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금 한 1000분에서 한 1500분 정도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희망이 있고 진짜 극히 일부 베이비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뭐 어떻게 구제가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약간 그좀좀 이상한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 영상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의견일 뿐이에요. 예, 개미고 똑같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잘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근데 제가 초창기 때 이게 문제가 됐어요.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다 보니까 저는 항상 파동 관점에서 지금은 과열이고 부채가 많고 한 번은 큰 조정이 와야 된다. 지금 이 커다란 반등장에서도 저는 그걸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엄청난 욕을 해대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지. 공부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야, 네 신호가 맞대매. 파동이 맞대매. 파동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후행성이라고. 언제든지 바뀝니다.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캔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유일하게 주가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거래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늘 토요일이군요. 그래서 내일 이제 일요일인데, 연휴, 마무리 잘좀 쉬시고, 네.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 많은 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있겠지만, 네.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린 현금, 실물 금은,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공부를 놓지 마시고,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대사는 일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고, 예, 올해도 한해 커피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